안녕하세요. 프리티 여러분. 제가 어제 장마비를 맞춰줬잖아요. 지금 여기 대학폐시라서 여기 파라솔 안에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장마비를 맞춰주고 나서, 혹시 물를까봐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장마비를 맞춰주고 나서 체크해야 할점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어제 이제 저는 장마비를, 원래는, 장마 때는 비를 맞추면 안 되는데, 이제, 장마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고, 며칠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제 하루 오고,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 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옥상에 있거나 거리대에 있으면은요, 요즘 같아서는 아직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 있어도 그늘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마비를 맞춰도 이렇게 아이들이 무르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분 속의 흙이 거의 말랐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한번 좀 장마비를 마치고 나서 체크해야 줘야 될게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요 아이들 하나씩 다좀 만져봤어요. 만져봤더니 단단해요. 다 거의 이제 물을 많이 먹었다는 소리죠. 단단해요. 만져보면. 가끔 가다가 만져보면 단단한데, 거의 단단한데, 방울복랑이도 단단하고, 네, 다 단단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네, 체크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이 아이들의 입장을 만져봅니다. 입장을 만져봐서, 단단하면 물을 아주 잘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물을 먹고도 단단하지 않은 것이 하나, 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만져봤더니요. 지금은 좀 단단해졌어요. 제가 이걸 분갈이를 다시 해줬거든요. 아침에 만져봤더니 쭈글쭈글한 거예요. 비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선풍기로 조금 말리고, 물을 조금 준 다음 선풍기로 말리고, 지금 이제 옥상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거를 이렇게 통풍을 시켜줬더니 지금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입장이 벌써 말랑말랑한 것은 뭐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거의 100% 만져보면 아이들이 다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입장이 물렁물렁한 아이들은요, 뿌리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요거 크림티가 말랑말랑해서 뿌리 체크를 했더니 뿌리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요게 이제 물을 흠뻑 많이 먹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주고 물을 좀 먹인 다음 다시 선풍기로 말린 다음에 옥상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화분 속에 흙을 말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단단할지라도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찔러봅니다. 네, 거의 말랐어요. 네, 이것도 찔러봅니다. 네, 흙이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찔러봅니다. 네, 물을 어저께 한 두세 시간, 세 시간 정도 줬는데도, 예, 요거는 조금 묻어나오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게 이제 옥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정도 묻어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흙이 완전히 많이 묻어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젓가락을 준비한 다음에 한번 다한 번씩 이렇게 찔러줍니다. 거의 아이들이 말라있는 상태예요. 약간 이렇게 진흙만 아니고 약간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흙이 묻어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좀 따로 분리해서 선풍기로 말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조금 흙이 묻어나와요.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근데 지금 옥상에 바람이 불어서 금세 오늘 안으로 마를 것 같긴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렇게 이제 화분 속에 흙이 말라있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같이 이제 장마철에는 지금 이제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비가 만약에 올 경우에는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줍니다. 옥상에 바람이 완전히 선풍기 바람처럼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염려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아이들이 물을 많이 먹진 않았어요. 거의 이제 화분 속에 흙이 진흙처럼 된 아이들은 없고 이렇게 조금씩 묻어나올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체크를 해준 다음에
옥상에 아이들은 그래도 바람이 웬만큼 뭐 통풍이 되고 햇빛이 있고 오늘 이렇게 하루 정도만 말리면 완벽하게 말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릎병이 올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한번 장마비를 마친 후 아이들을 체크를 해주고 통풍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비를 마치고 나서 햇빛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은 완전히 직사광선을 보여주면은 요 아이들이 하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광을 한 상태에서 바람을 많이 쏘여주거나 선풍기 바람을 쏘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이제 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꼬치로 찔러봤을 때 약간 흙이 묻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요 아이들을 이렇게 네, 이렇게 흙을 군데군데 찔러줘요. 바람이 잘 통하도록. 네. 특히 여기 이제 뿌리 있는 부분, 여기 줄기야 뿌리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좀 이렇게 숭숭숭 네, 바람이 잘 통하도록 네, 흙을 이렇게 다져줍니다. 네, 그러면 바람이 좀 더 잘 통하겠죠. 네, 한 번씩 다져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옥상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이렇게 다져주면은 오늘만 지나면 이 흙들이 완벽하게 말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묻어나오는 흙들이 이런 이제 라울이나 네, 이런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죠. 네, 흙을 너무 많이 흠뻑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져줍니다. 굳이 뭐 선풍기나 이런 걸로 안 말려도 여기 옥상은 자연바람으로 마르니까 잘 마를 겁니다. 이렇게 장마비 마치고 나서 한 네 가지 정도 주의할 점 알아봤고요. 네, 다육이를 키우려면 참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육맘들은 사랑으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Thank you.